안녕하십니까. 장하민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멋진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아버지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외아들인데 아버지는 제게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캠핑 가서 음식도 해 먹으며 늘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스스럼 없이 친근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제 나이 마흔이 되어도 제게 윙크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급하게 응급실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식사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서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식사를 전혀 못하고 며칠이 지나 왜 빨리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아버지의 눈은 심한 황달로 노랗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아버지의 모습을 내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제게 할 말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힘겹게 제게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많이 웃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슬퍼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제게 음악을 하려면 트로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TV에서 트로트를 부를 테니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멋지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아유 감정이 격해지셔서요.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아버지 네, 얘기하시면서 감정이 많이 네. 격해지셨는데요. 네. 얼마 전이 또 기일이셨다고 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노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네. 반주 주십시오. 진성의 보릿고개입니다. 아야 울지 마라 배 커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기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 별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둠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나야 보지 마라 배 커질라 가슴 시린 보리 꼬리끼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기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아버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아버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니 아버님의 통곡이었소